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포츠입니다. 오늘은 금융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영수 지사 모시고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뭐 우리도 그렇고 또 글로벌 그 이 증시 모두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금융위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은행이나 경제 이런 쪽을 다 이제 두루두루 섭렵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진단 먼저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아마 한 1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 이 시간으로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분이라고요. 네. 예. 결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세한 거는 저희 보고서나 또 여러 방송들에서 제가 좀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그 책을 좀 꼭 읽어보시면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야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번 위기의 핵심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2008년 위기와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이다 또는 그것보다 적지 않냐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융의 위기였고 지금은 이제 실물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번의 위기는 지난번과 다르고요. 오히려 이제 98년 IMF 위기 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차하면은 1929년까지 갈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이유를 정리하면 이제 위기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해외는 안 좋았지만 그게 이제 국내로 전이되는 전염 경로가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외 투자한 규모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 특히 미국의 서프라임 기업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한국의 금융회사가 총 150조 정도 가까이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이 되는 경로가 첫 번째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해외 쪽 말고 이제 내부의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내수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내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죠? 가계부채였잖아요. 가계부채는 이게 부채니까 뒤집어서 보면 자산이잖아요. 이게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만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이게 한꺼번에 부채 문제로 다시 또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실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수 그다음에 내부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경색을 나타내는 일종의 금융 위기로 내부의 금융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외 쪽의 리스크가 전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자체의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게 터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이제 문제인데 이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수출, 실물분에서 수출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가 안 좋은 부분도 같이 있고요.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 쪽 요인, 해외 위기, 국내외 위기, 실물도 해외 실물, 국내 실물 네 가지가 모두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저희가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건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문제도 이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 그 문제가 아니겠지만 혹시 거기서 문제 생기면 이제 그 문제 좀 더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가격에 관심을 갖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부동산 거래가 되면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채를 통해서 이제 구매한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거래를만 할 수만 있다라면 집을 팔아서 부채를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평가이익이 있기 때문에 팔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팔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가 우선은 이제 거의 이제 끊겨버리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 저기 갈 때 마스크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이제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매수자는 끊기는데 매도자는 급격히 늘어날 때 돼. 매물 쌓이게 되죠. 예, 이럴 때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요시들이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은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어려운 것만 생각하시는데 자영업자 어렵게 되면 그게 임대료부터 이제 안 내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로 다 그게 전이가 됩니다. 저 지금 이제 가져오신 그 사태들이 있죠. 네. 네. 예예. 예. 쭉 설명하시면 안에서 띄울 걸로. 네, 요. 예예. 예.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차트는 좀 만들어서 주시면 되고요. 예예. 예.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슈인데 임대사업자의 캐시플로우가 지금 최근에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임대사업자를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만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가. 예,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임대 사업자고요. 전체 임대 사업자의 숫자는 총 190만 명이에요. 190만 명. 예, 굉장히 많고요. 이 190만 명 중에 상당수 분들이 결국에는 캐시플로우에서 이제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 두 번째는 이제 뭐 최근 벌써 뉴스가 나오는데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내수와 연관된 또는 수출 중에서도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마 인력 구조정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매각한다든지 특히 이제 전세를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 이제 나온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약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거래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가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금융시장도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돈을 풀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거래만 되게 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대부분 이제 부채를 통해서 건물을 사거나 그다음에 상가를 산 사람들이 결국 이 과정에서는 연체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연체로 가면 다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경매시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있는 자산 다 날리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저기 그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유찰은 겪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뭐 급격히 이제 떨어지죠. 예, 더 떨어지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현황 파악은 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다라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활성화한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을 대규모를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예. 2조 달러 이상을 투입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추경을 10조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뭐 저기 그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긴 한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경기에 이제 급냉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은행을 이용하는 정책을 취한 거죠. 근데 은행을 이용하는 정책이 현 시점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은행 자체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 그 사이에 뭐 BIS라든지 이런 것들 저기 그 충분히 다 쌓아놓은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좀 깊은 건데 BIS 비율도 사실 선진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적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인 상당히 열악한 기업이 전체 절반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 얘기는 좀비 기업들이. 그렇죠. 예, 예. 상식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어려운 기업이 전체 여신의 3분의 2가 되거든요. 근데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 100조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 입을 찢으려고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은행의 이제 희생이 가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만일 저희 말대로 맞다라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단계에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피곤해져요. 은행 위기로 오는 거고요. 은행 위기로 온다라면은 그 은행 위기에서 다시 실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행 위기가 오면은 실물로 가기 전에 국가 신인도에 저기 그 큰 타격이 되겠죠. 당연하죠. 예. 예, 예.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갈수록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는 없는데 너무 정략적으로만 저기 접근을 하는 시각들이 있어서 이게 참 저기 걸림돌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뭐 대부분 시민들도 이 은행을 희생하는 거에서 대부분 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행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뭐 제가 뭐 은행을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만약에 은행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대출들은 다 이제 회수해야 되는 거고 다 연체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예, 이제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실물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제 난마처럼 이제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마처럼 얽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쾌도난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 가장 저기 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선은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은행의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 근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가부채 40% 넘어가면 죽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부채가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데 국가의 부채뿐만 아니라 은행의 시스템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이거는 국가부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국가부채는 100%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정책이 가다 보니 은행의 시스템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있기 전에 생긴 누적된 부채의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인 이 코로나의 문제 먼저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발생한 이 원인부터 이제 분류를 해서 한계 채무자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정상 채무자를 빼서 정상 채무자 중심으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그 해법들이 리포트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뭐 대충 큰 얼개는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리포트를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